마지막 C까지 나오고 그래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1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요게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 맞나요? 네. C는 얼마요? 9. 아이다를 적으면 이 값이 F(X)죠. 그러면 Y라고 하는 극소값, 극소는요. F가 네, 3이죠. 네, 그럼 요 Fx 구한 식에다가 3 들어가면 되죠.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4.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제로. 네,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23. 우리 다시 더. 와, 재밌어. 우리 학습목표 한번 봅시다. 학습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별의 밝기와 등급. 자, 별의 밝기와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밝기와 등급의 관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시험을 생각해보자. 시험을 쳤어. 100점이 잘 친 친구야? 50점이 잘 친 친구야? 100점. 100점이 잘 친 친구야? 1등급이 잘했어? 이거를 저 이제 3등급을 내놔서 이게 3개의 순간 변하고 있는 거야. 그냥 포털링 넣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반응을 해서 3개의 이제 완전히 변하게 돼. 변한다. 오오오. 지금 이제 잠깐 이제 100에서 38.6 정도 넣어가지고 이제 3개 완전 36점.